농부에게나 어부에게나 비는 하늘이 주는 휴가다. 오징어를 준비해볼까요? 강원도 딱 먹으라고 바로 앞에 있어. 그러게. 다리만 먹어? 다리만도 있고. 오징어 이만해. 오징어는 또 먹을 수 있지요. 냄새 너무 좋다. 농부도 어부도 아닌 부부는 어부의 친구라는 자격증으로 하늘이 주는 휴가를 즐길 셈이다. 긴다리네. 마요네즈를 짜고 더 됐다. 자, 원하시던 두둑한 마요네즈.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게 몇 편인가요? 어제는 노래방이던 캠핑카가 오늘은 극장이다. 다 말씀드렸는데요. 부부의 캠핑카는 변신의 귀재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오후엔 비가 그칠 거라던 일기예보가 맞아 떨어졌다. 근데 바람은 불어도 그렇게 춥지는 않아서. 나무 먹고. 어제 말려놓은 생선이 잘 있나 한번 확인도 해보고, 잘 말랐으면 좀 보관도 해놓고. 배낚시 가서 잡은 생선을 손질해 요트 조종 면허 시험장 옥상에 말려뒀다. 갑시다. 이건 안 가져가도 되겠지? 안 오겠지 이제 비. 가자. 갑시다. 실은 생선 널어놓은 걸 깜빡 잊고 있었다. 바람에 떨어지거나 비를 맞진 않았는지 걱정이다. 괜찮네. 근데 바람 그 뒤로 옮겨주셨네. 딱이야. 지금 얼려놔도 돼. 얼려놔야겠다. 꾸덕꾸덕 맛있게 말랐다. 참돔 네 마리에 쏨뱅이가 다섯 마리다. 지나가던 승환 씨가 구경하러 왔다. 직접 배를 몰고 나가서 잡은 생선을 손질해 말리고, 진공 포장까지 하는 두 사람은 영락 없는 어촌 후계자다. 따다. 팔아도 되겠네. 괜찮지? 어머니 삼뱅이 좋아하시지? 가져가. 어머니 삼뱅이 좋아하시던데 저거. 내가 받았던 사람이라고요. 웃겼잖아. 구경해봤어. 삼행 이거 좋거든. 가져가. 웃겼잖아. 우리 남편 나. 그리고 여긴 쌍근. 갇혔네. 갇혔어. 우리가 영원히 나갈 수 없어. 말린 생선은 판매용이 아니라 선물용이다. 이거 이제 마을 분들 드실 분들 드리고 냉동실에 일단 넣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들한테도 보내고 쌓아놨다가 그럴라고요. 누구든 가져가라고 공용 냉동고에 쟁여둔다. 저희 냉동 창고. 부부가 쌍근 마을에서 맞이한 세 번째 겨울. 시간이 엄청 빨리 가죠. 맞죠. 엄청 빠르지. 여름에는 멸치 한다고 바쁘고, 겨울에 멍게 한다고 바쁘고. 수온 좀 높더라고 생각보다. 수온 엄청 높아. 이렇게 하면 이제 멍게하기 힘들다니까. 수온이 자꾸 올라가네. 3년 전에는 멸치 할 때는 멸치가 많이 들까 혼자 걱정을 했는데, 이제 같이 멸치 언제 많이 언제 들지 같이 걱정하고 있고, 멍게하면 이제 멍게가 뭔가 많이 안 죽을까 이런 거 좀 각자 그 걱정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일도 알게 되니까 해보니까 그런 걱정도 같이 하게 되고, 승환이라는 젊은 청년이 가지는 어떻게 보면 짐이라는 게 엄청 무겁다라는 게 있으면서 느껴지더라고요. 이번 겨울요? 이분들이 떠날까 봐 걱정이에요. 다 나랑 다른데? 응? 난 멍게가 잘 붙을까 걱정되는데. 나는 순돌이가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 걱정. 멍게 배합을 잘 할 수 있을까?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마음이 쓰인다. 정이 단단히 들었다.